일단 사전 질문 1번. 경기도 구리시 30년 토박이 일행 준비한 재지생입니다. 현재 모의고사 5과목은 평균 420점. 그럼 한 84점 정도 나오네요. 아슬아슬하다. 구리가 많이 늘어서 기쁘면서도 오히려 TO가 많이 늘어서 경쟁률이 확 올라갈까 걱정됩니다. 이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구리를 쓸지 아니면 적당한 남양주를 쓸지 고민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철님은 여기에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거? 저는 자료를 한번 보면은 남양주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탑을 찍었습니다. 작년에 초록색 부분이 남양주인데 393점 가까이 나왔고 구리가 한 발짝 물러섰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또 재작년에는 구리가 높습니다. 19년도에는 또 남양주가 높아요. 이렇게. 남양주하고 구리가 지역적으로 여기 붙어 있잖아요. 예. 이제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주면서 이제 매년마다 퐁당퐁당을 하는 지역이야. 그렇죠. 조금 넓게 보면 이제 애들이 선택지가 하남,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구리. 이제 여기 있는 남양주 구리 이렇게 묶어서 애들이 고민하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까지 해갖고 예. 이제 여기를 묶어서 이제 그렇죠. 고민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분은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다섯 과목 모의고사 420점이 뭘 말하는 건지는 내가 좀 애매해. 좀 애매한데, 지금 이제 작년 컷으로 따지면 그래도 아무리 몰라도 못해도 이제 한 380점인데 중반 정도 그렇죠. 돼야 뭐 구리시든 남양주시든 이제 합격을 할수 있는데, 작년 점수로 380점대 중반이면 국어, 영어 이제 공통 점수로 예. 따지면 한 265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265점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도 이제 한 90점, 90점씩 이제 받았다 치면, 근데 이제 전 모의고사, 물론 이제 모의고사가 실제보다는 어렵게 나오죠. 어렵게 나오는데, 일단 제일 관건은 본인 실력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평균 한 87점 정도는 나와야, 평균은 87점 정도는 나와야 이제 그 다섯 과목 평균, 그래야 이제 남양주든 구리든 이제 뚫을 수 있다는 건데, 저 모의고사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자기 실력 자체가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해. 이제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있으니까 좀더 파이팅 좀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냐 남양주냐를 따지면 둘다 TO가, 이게 여기는 좀 행복한 고민이야. 예, 행복한 거. 이제 둘다 TO가 늘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남양주는 작년이 이제 컷이 저렇게 경기도 탑을 찍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강심장들이 마음 편하게 남양주를 넣을 수 있을까? 그럼 남양주는 또컷 조정이 조금 된다고 봐야지. 그럼 이제 이번에는 구리시하고 뭐또 예외적으로 붙는 상황이 나오든가 아니면 이제 약간 역전이 되든가 뭐 그런 수도 있겠죠. 근데 구리도 또 TO가 늘었어. 예, 많이 그러다 늘었습니다. 보니까 또 다른 애들이 또 남양주나 구리로 이제 유입이 되겠지. 그렇죠. 예. 뭐 그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서 하나를 뭘 선택할 거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본인이 앞으로 이제 근무하고 싶은데 사는데 뭐 출퇴근이 더 그렇죠. 용이하거나 뭐 예를 들어 지금 구리에 살고 있지만 남양주 신도시에 자기가 결혼해서 뭐어 둥지를 틀 거다 그러면 좀 그렇죠. 남양주를 트라이 하는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요 고민은 의외로 이제 요거는 답변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요 의견에 동의하는 게 어디가 낮을지는 사실 모릅니다. 진짜 하남이 또 줄어서 구리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 아, 분명히 응시자들이 넘어오지. 하남 애들은 다리 하나 건너서 가는 거니까, 구리로 넘어오든 남양주로 넘어오든, 넘어오지. 애들이 요즘에 이제, 자기 집에서 자차로 한 30, 40분 정도는, 뭐 40, 50분 정도는 애들이 당연히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많이, 우리가 큰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지만, 고양시, 파주, 김포가 한 덩어리란 말이야. 여기가 왜한 덩어리겠어? 우리가 딱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큰 다리 하나 건너서 이게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그걸 한 어떤 덩어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하남 애들이, 하남이나 경기도 광주 애들이 이렇게 TO가 는 구리나 구리를. 남양주로 넘어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분은 고민이 그렇게 크게 될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본인 실력을 조금 더 높이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든 구리든 뭐 본인이 편하게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남양주나 구리나 모두 상당히 높은 지역에 속한다. 요즘에 이제
그 최근 한 3년 사이에 보면 원래 남양주 구리가 이렇게 컷 안 높았어요. 제가 4, 5년 전에도 이런 상담을 했지만 그때 컷 안 높았어요. 이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제 남양주가 이제 확 지금 이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혹시나 답변 되셨어요? 들어오셨나 오늘? 아, 이 친구 또 질문해 놓고 안 들어온 거 아니야? 네.